왜요? 근데 카메라 왜요? 아, 솔직히 본인... 얘가 제일 못생겼어. 아, 본인 얼굴이야 보세요 다 똑같아. 아, 주저하지 마세요. 아, 근데 너도? 저 아까 꼬마애가 저보고 핸섬이라 했습니다. 예, 근데 도징징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아, 꺼져. 니네보단 나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야. 도징징도 못생겼어. 까놓고 말하자, 니네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있는 거지 여기 와서 니네 부모님 타이틀 빼면 그냥 민간인이야. 아, 그럼 외면도 얘기를 하던가요? 솔직히 내가 좀 이게 자신 있는 게 여기 저 빡빡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자신이 없나 봐. 아래 까는 사람이 그런 거 봐. 야, 너 호아수한테 저 임마. 야, 호아수 잠깐만 와봐. 봐봐, 저걸 봐. 이게 범죄자지 이게. 범죄자 감상이지. 아니, 뭘 얘기를 해주고 범죄자 감상이라는 거야 지금. 나는 뭐 신경 안 썼는데 우리끼리 외모하다가 김동현은 니네 둘은 깔고 간다는데. 악성 꼽수를 누가 줘야 악성 꼽수를. 악성 꼽수 났습니다. 없는 외모 것보다. 아니, 난 솔직히 여기 넷은 내가 뭐 지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걸 인정해. 내가 이쪽에 끼면 안 되지. 이쪽이지 이렇게. 해산물 파티다. 해산물 파티. 와, 강민석이다 강민석. 똑같다. 네, 여기 서세요. 나 아니야. 와, 똑같다. 깊은 색깔이 똑같네. 난 아니야. 야, 앵글 앵글. 와, 똑같습니다. 아, 다 서보세요. 다 서보세요. 하나 둘 셋. 존나 못생겼어. 아니, 외모 투표를 해요. 아니, 받아보자고. 아, 중동 쪽 좀 빼고 갑시다. 야, 누나 대형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딱 노답 삼형제야, 니네. 다형제예요. 지금 호갱다 해가지고 이상한 거 샀어. 야, 진짜. 지랄 났다, 진짜. 야, 존나, 존나 못 입는다, 아, 아, 이거. 위에 아. 바다고 여기 아래 빛입니다. 존나 못생긴 아니. 새끼들이. 아, 어디 가는데요? 제일 잘생긴 사람 뽑아. 별로 차이 안 나는 1, 2등. 여기 천지 차이 1등. 차이 나는 3등. 아니. 제일 나래 3등. 한 번 더 합시다. 어, 한 번 더 합시다. 바빠도 그냥 막 보고 그냥 간 거예요. 도와주세요, 못생긴 새끼. 아까 누가 지금 저희 둘은 하늘에, 여기는 땅에. 우리 둘은 하늘은 아니야. 내가 천성이고.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여기서 1등 못하면 그냥 병신이야. 그냥 뭐야. 너도 병신이야. 아니. 병신이야. 나는 바로 나왔어. 원쪽은 아, 진짜 셋이 똑같아. 너가 키가 150이잖아. 내가 아까 망고를 한번 씹고 봤는데 너였어. 어쨌든 지금 제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잖아요. 솔직히 난 빠지기 싫어. 나도요. 안 빠질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셋 다 빠지기 싫으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선택을 해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빠뜨리기. 아, 꼴찌 골라서 빠뜨리기. 꼴찌 그냥 빠뜨리기. 아, 근데 미리 빠지세요 그냥. 난 이게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시대를 모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된다는 거야. 저번상 사진찍이 없어지잖아. 아니, 저 사진작가였는데. 아, 오케이. 사진작가한테 물어봐야 돼. 아, 오케이. 필리핀에서 존나 못생긴 거 인증받았습니다. 야, 누가 저게 안 하냐? 아, 여기 잡으면 돼, 꺼져. 베리 어글리 와이, 꺼져. 아니, 나도 막을게, 야. 빨리 살려주세요. 아, 나 물에 들어서 딱 오징어네. 야, 구워주세요, 잘못생긴 놈은. 와. 도전? 가장 못생긴 사람이. 내가 지금 2연패 했다고 해서 이번에 뭐 당신이 안 걸릴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신 끝까지 못생겼어요. 너 존나 못생겼어. 저 못생긴 사람 뛰어 진짜?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까? 친구야, 한번 물어볼게. 친구가 생각할 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우와! 우와! 누구한테? 갑시다! 갑시다! 고마워 친구야! 한국인이 봤을 때 첫 번째 나야.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뛰어. 아, 무서운데? 야, 내 갱탱이 없는데? 아, 진짜 못생겼다, 저 서 있는데. 근데 저 형이 여기 떨어지면 저 형이랑 오징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너무 존나 못생겼어. 날아와! 자, 오징어 떨어진다, 오징어. 얼굴이 아니라 대가리입니다. 내가 저 얼굴이면 안 산다. 대가리 먼저 넣어서 아가미로 숨쉬세요. 와, 진짜 못생겼다. 어우, 미녀. 오징어 세 마리. 아, 저번에 1등 했잖아. 아, 나도 1등 한번 했어. 얘는 왜 안 꼈지? 얘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 야, 객관적으로 한번 투표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네. 잠수하고 나와서 딱히 모델처럼 멋있게 있는지. 그만해서 멋이 없어. 탈락. 객관적으로 해. 오케이. 이거 별로 아니야 나는. 와, 진짜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 못해 심지어. 야, 여기 등만 보일 때 괜찮아.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하지마 이 개새끼.
제일 아쿠다. 무슨 성동작이야 이게? 적발이야 적은. 형 독보적인 1위. 독이야 독. 이번 강동원이야. 몸이 여성형거이냐?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 벽이 뭐하냐? 오히려 해가지고 여성형으로. 오케이 과연 와 나쁘지 않았는데 나는. 야, 근데 동현이 형은 왜 몸 안 까요? 얘는 수영도 못해. 수영도 못한 사람이 뭐라 그래. 뭐지? 뭐야 뭐야. 꼴등! 뭐야? 김동현 보물상 타이틀 패면 진짜 별로야. 1등 누구야? 1등 박민서. 오케이! 두 번 1등입니다. 꼴등 꺼져. 야 이 병신 새끼들. 너 나의 보관이 맞았다 이마. 순서대로 수정. 1등. 저 1등. 2등. 꼴찌는 제주에 계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이티비치 배경에서 여자친구랑 놀러 온 컨셉이야. 여자친구랑 놀러 온 컨셉. 내 여자친구가 카메라인 거지. 내 네. 얼마나 달달하게 해주냐. 외모가 잘생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오케이. 게임처럼. 김동현 씨로 설명하자면 1인칭 이현 씨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야, 우리 해외 첫 여행 정말 좋지? 바다를 봐. 우리 자기한테 있으니 여기 마치 천국 같은걸? 이 야자수들 봐, 자기야. 우리 마치 천사가 된 기분 아닐까? 자기, 나 좀 봐라. 아 자기 너무 센데? 난 자기가 이런 장난을 쳐도 난 너무 좋아. 자기야 너무 좋지? 우리 같이 달려볼까? 끝. 아 기분이 안 좋네요 좀. 이거 여성 팬들 저거 엄청 좋아했을걸요? 자기야 자기야 나 여기 있었지. 나 여기 서 있는지 몰랐구나. 자기야 나 찾아 찾았어야지. 왜 못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남자 본 거야? 안 되지. 나를 봐야지. 나 왜 찍어 여기를. 야 진짜 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앞으로 너랑 함께 항상 이런 좋은 여행 가고 싶어. 같이 맨날 놀자. 와 이런 살짝 어색하면서 미숙하면서 좀 연하 같은 느낌의 연하남. 예, 연하남.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예. 부끄러운 거지. 예. 저 3등을 볼까요? 3등 제일 많이 했죠? 저기 있다가 카메라 스틸 들어주세요. 아이고 왔어. 아 오래 걸렸네. 아이고 많이 힘들지? 응? 퍼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네. 다음엔 내 전용기로 와야겠어. 자 그럼 다음엔 뭐 할까? 저기 가서 보라카이 아파트나 좀 몇 채 사볼까? 내가 사줄게. 가자고. 이게 시작하고 해외여행의 데이트야. 데이트죠. 데이트죠. 실제로 그만큼 돈 없잖아. 자 마지막 이 1대1 1인칭 남자친구 시점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누가 제일 괜찮은지 형님께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투표를 해줘요? 네. 투표예요? 그럼 제대로 했죠. 제대했지. 제대했어. 똑같은 이네. 여러분 셋 다 못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돈으로. 아 저는 존나 많지도 않아요. 돈으로. 아, 아주 귀엽죠. 연륜으로 갑니다. 자 보물섬 이런 타이틀 다 빼고 저 객관적 외모로만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투표해주세요. 버스 클래스 탑시다.